임신부 건강은 물론 부종에 좋다는 스트레칭 직접 배워볼까요? 바로 당겼다가 발목을 하늘 찌르고 발목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 뒤에 근육이 늘려지면서 다리 마사지가 돼. 따라하기 참 쉽죠? 홈 롤러를 엉덩이 밑에다 종아리가 이렇게 자극이 되도록 그래서 그냥 지그시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본인의 체중을 실어 좌우로 눌러주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부종 관리하는 두 번째 습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스트레칭 동작 하나쯤은 꼭 익혀두자. 다리 붓기가 쑥쑥 빠져나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녀의 발에 보이는 저 수상한 것은 뭡니까? 요령을 압박했는데 부종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평상시에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피가 이렇게 순환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장시간 집에만 있다 보니 점점 더 무거워져가는 다리를 위해 착용하기 시작한 의료용 압박 스타킹. 꾸준한 착용 덕분에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압박 스타킹이 부종에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요? 뭐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가 많이 붓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부종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하지지만 뭐 손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부으면서 상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압박 스타킹. 제대로 골라 신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몸매 보정용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부위별 압력을 비교해봤습니다. 몸매 보정용의 경우 부위별 압력이 대체적으로 일정한 반면 부위에 따른 압력차가 큰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부위별 압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스타킹은 약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점점 좁아지는 깔때기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잡아주면서 다리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구입하기 전 피부 자극이 덜하고 탄력성과 보건력이 좋은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부종 관리하는 마지막 습관, 의료용 압박 스타킹에 도움을 받자. 압박 스타킹 착용할 때 주의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압박을 심하게 받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제 사이즈도 다양하고 또 무릎 아래냐 또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롱 스타킹이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위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다 함께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면 다리 부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